자, 안녕하십니까. 잠돌 로서입니다. 오늘도 개파이 나왔습니다. 개파이 나왔는데, 장소가 어디냐? 똑같습니다. 아, 다대권. 그제 다대권 개파이 나왔습니다. 자, 포인트는 날이 밝고 수면을 드리고, 자, 밤낚시를 위해서 살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반 정도 되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아, 밤낚시를 하게 됩니다. 수심은 11m 정도 나올 텐데, 한번 그래도 수심을 한번 체크하고 낚시를 시작해 봅시다. 뭐 수심 체크하는 거는 기본이니까, 9시 반이면 안 좋으니까, 지금 뭐 초들물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필이 없어. 이필이 없어. 물고 있었나? 오, 씨, 거기 물고 있었다. 씨. 하하, 참. 와. 거기가 물, 거기가 물고 있었습니다. 와, 찌, 믿음도 없던데. 이 감시, 맞다. 와. 30 중반은 돼 보이는데. 이게 뭔데? 감시 같은데? 지금 확실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떴다. 일단 뭔지 보자. 아직 뭔지 모르겠다. 감시 맞다. 감시 맞습니다. 35 정도 되는 감시입니다. 우와. 참. 또 이런 또 희한한 일이 다 있습니다. 야, 이씨, 뭔데, 이거? 어머, 자, 시 여러분. 야, 입질도 느끼지도 못했는데, 그냥 물고 있습니다. 30, 감시 35는 되겠는데? 와, 지금 시간이, 보자. 5시 19분. 야, 희한하다, 희한해. 자, 일단은, 망핑이를 가져오고, 일단 한 마리. 아, 이거 희한하다, 희한해. 자, 그릴. 자, 그릴에 나왔습니다. 야, 밑밥에 있는 그릴, 큐스가 섰는데, 그래도 잘 문다. 아, 잡아가. 확 가져가길래 놀랬다, 씨. 뭐야. 하, 참돔! 아이, 새끼. 피 흘리는데 이거 죽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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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오! 오, 왔어요. 또 왔어요. 아, 딱 이것도 한 35 되겠다. 오! 오! 좋았어. 좋아, 좋아. 오늘 밤에 와이라노. 오, 40 되겠는데, 이거는. 차는 게. 오, 40 되겠다. 40 되겠다, 40. 오, 40 되겠다. 이. 됐어. 성공, 성공, 성공. 야, 이거 39, 40, 40 정도 되겠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좋아. 도착했습니다. 이야. 뭐였어, 이 사이즈가. 잘 보여야 되는데, 잘 안 보이노? 이야. 이야. 한 40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우, 좋아. 오, 씨, 우전이르고, 밤에. 아, 밤에 우전이르고, 이거. 아, 따, 야. 야, 이 밤에, 이거, 이거 난리다, 야, 와. 한 40, 어우, 충분히 돼 보인다, 이. 야, 두 번 다 그릴로 잡았습니다, 이. 그릴로, 그릴로.
아, 참. 이 밤에, 오늘 5마리는 잡겠는데.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던지고, 제대로 바꾸자. 자, 안녕하십니까. 삼돌로사입니다. 자, 오늘도 갯바위 1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여기는 다대 여차권 갯바위입니다. 포인트는 칼바위라는 곳입니다. 이 포인트가 뭐 제가 자주 내리는 포인트는 아니지만 간혹 1년에 한두 번 정도 내리는 포인트인데, 오늘 왠지 이 자리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렸는데, 뭐 새벽에 제가 고기 잡은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벌써 40 정도 되는 거 한 마리하고 30, 한 6, 7 정도 되는 거 한 마리하고 두 마리를 벌써 잡았습니다. 여하튼 불행이 좋습니다. 불행이 좋고 이제 날도 밝고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는 전자치 1호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날이 새면서 이제 요즘 제가 계속 그 낚시를 하고 있는 의심발이 재배를 해서 한번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기서 그 신발이로 손맛을 볼 수 있을지 저도 좀 기대스러운데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비라든가 다른 기타 사항들은 제가 뭐 낚시하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바로 채비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심은 지금 수심이 평균 10m 정도 나옵니다. 좀 깊은 데는 한 11m, 낮은 데는 한 9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채비 좀 설명드리고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수심이 평균 수심이 10m이기 때문에 반유동 끄신바리로 해서 면사 매듭을 12m에 걸어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번에 열어가지고 손맛 좀 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12m를 주고, 자, 오늘도 손맛을 좀 넉넉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마리 잡았으니까 한 세 마리만 더 잡아봅시다. 미끼는 옥수수, 경단도 있지만 경단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지금 조류가 변화무쌍하던데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찌는 지금 현재 안 보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자, 찌는 안 보이고 지금 어딨노? 지금 뭐 보여야지 뭐. 지금 어디 있을까? 그럼 대충이라도 찌는 보여야 될까 이거?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지 고기 물만 들어가겠지 뭐. 쫙 당기겠지 뭐. 일단 배를 열고 이렇게 이 지대가 너무 낮아가지고 씨가 아예 안 보이니까 그게 조금 불편합니다. 씨가 지금 뭐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 상황은 지금 막대지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바다 상황인데 햇빛이랑 볼 때 안 되겠다. 채비 교체해야 되겠다. 막대지를 교체하자. 지금 뭐 분위기 별로 안 좋다. 자, 새벽 교체했습니다. 막대찌 1.5 막대찌로 한번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이 물이 이렇게 올라와 붙나. 자, 미끼는 경단대로. 자, 막대찌로 바꿨습니다. 아, 지금 끄신발이 여건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막대찌로 바꿨습니다. 자, 막대찌가 지금 현재 여기 여건상 더 훨씬 더 좋습니다. 뭐 지 보는 것도 그렇고 조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훨씬 더 낫다고 낫습니다. 그래서 막대지로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시간 8시인데
지금 날 밟고 나서는 뭐 입질 자체가 지금 뭐 개미새끼 한 마리 없습니다. 전혀 입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얼마나 큰 게 물라고 요것들이 요라는지 어쩌나 한 마리 물어줄란가. 왔다. 아, 잡아가. 와, 소사가지 들어갔는데. 야, 찌가 소사가지 들어갔는데. 성대네, 성대. 자, 아이고. 조금 쉬었습니다. 밥도 먹고. 지금 9시. 아, 조금 쉬면 9시 한 반 정도가 만조인데. 제가 처음에 자리했던 곳이 이게 물이 넘쳐가지고 조금 옮겼습니다, 위치를. 자, 그나저나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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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와, 핸드폰 보고 있는데 집을 가져가십니다. 참네, 웃긴다 이거. 이걸 보고 막대 찍고 희망을 하는 겁니다. 아, 이것도 한 일단 40 가까이 돼 보이는데 힘쓰는 거는. 오, 아이가 35가 오, 37 정도 되겠네. 좋아, 좋아, 좋아. 자, 한 마리 더 했습니다. 요번에는 핸드폰 보고 있는데 줄 확 당겨가지고 놀래가지고 챔질했습니다. 아, 또 이참. 안 되겠다. 그 신발을 바꾸자. 자, 새벽 좀 교체 좀 하겠습니다. 또 그 신발을 한번 들여대보자. 또 그 신발을 한번 들여대보자. 자, 제비 변경을 했습니다. 제비는 그 신발이 아까 조금 전에 사용하던 반유동 그 신발이 제비 그대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아, 따 입질이 없어가지고 아, 바닥에 한번 긁어봐야 되겠습니다. 야, 오늘 뭐 긁어앉아가지고 오늘 고기는 잡았지만 그렇게 재미있는 낚시가 아닙니다. 아주 지루하고 재미없는 낚시. 찌에 입질이란 게 없습니다. 입질 오면 뭐 거의 감시 같은데 입질이 없다, 입질이. 자, 위치 잠시 이동했습니다. 아, 반대편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심은 조금 줄이겠습니다. 한 10m 정도. 아, 안가 걸리구나. 좋아. 지금 바닥에 닿은 게 확인이 됩니다. 자, 10m에 바닥에 대이면 괜찮다, 괜찮다. 물어봐라, 물어봐라. 그 신발의 손맛 좀 보자. 구멍지 손맛, 막대지 손맛, 오늘 다 봤는데 그 신발의 손맛만 보면 된다. 왔어. 왔다, 왔어. 왔다. 아이가. 왔는데, 오, 왔어, 그 신발이. 예. 와, 결국 오네. 역시 그 신발이다, 와. 역시 그 신발이야. 아, 시야이 좀 작다. 30 되겠나 이거? 어? 아, 참, 30 겨우 되겠는데. 어쨌든 한 마리 추가합니다. 좋아, 좋아, 그 신발이 역시 그 신발이야. 야, 어쨌든 시야를 잘 알아서 그렇지
그 신발이 그냥 확까지 가보네. 와, 좋다. 자, 뭐, 저런 사이즈만 있겠나? 더 큰 사이즈도 있지. 아, 그래도 그 신발이 또 한 마리 더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지금 그 신발이 지금 배우고 있는데, 갈 때마다 이렇게 한 마리씩 잡아주는 게, 아, 나름 또 그 신발에 대한 믿음이 또 생기는 부분이니까. 자, 시간은 흘러가고, 마지막 한 마리 되잡으려고 하니, 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좋다. 됐어.